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대한민국 치어리어 치어리더 3대장 중에 두 분을 제가 가까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프닝에서 이렇게 발음을 씹어보긴 또 처음이네요. 그만큼 제가 떨리고 설렌다는 얘기인데 이나경, 서현숙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인연이 있죠. 부시서울 출정식 때마다 제가 진행을 했고 치어리더 공연하시면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제가 참 솔직하게 얘기인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제가 몰랐어요. 네, 제가 우리 김 회장한테 혼났어요. 저희 매니저 김 회장한테 아, 형 그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대장이래요, 대장. 3대장. 저는 뭐 잘 아는데 이 3대장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 제 입으로 설명해요? 그럼 누구 입으로 설명을 해요? 되게 유명한데 팬분들께서 뽑아주신 이제 현 치어리더 중에 위에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세 명의 치어리더를 이렇게 뽑아주셨더라고요. 3대장이다. 그 중에 이제 이나경 씨, 서현숙 씨 그리고 뭐 같은 팀은 아닙니다만 안지현 씨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박기량 씨, 뭐 김현정 씨 그런 분들이 대장 아니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뭐죠? 그 국방부 장관이 뭐예요? 길터주신 분들. 레전드. 레전드 치어리더들. 하지만 현역으로 지금 아직 활동을 하시죠. 네, 하시긴 하시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는 사실 3대장이라는 용어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두 분과 안지현 씨가 나타나면서 그 참 뿌듯하시겠어요. 지나가면 오 대장이다. 저기 아! 대장이야. 1대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1대장. 네? 힘들은 기. 네. 이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량 언니가 아닌가. 아, 약간 관리하는 느낌인데. 아, 그건 네, 그 제가 관리. 봤을 때 그냥 가장 아우라가 있었던 사람이 박기량 씨 대단. 네, 김현정. 언니한테 일을 처음 배워가지고 또. 네. 제 질문은 우리 셋 중에 누가 1대장이다.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오히려 선배분들을 말을 잘 못 알아들었죠. 아, 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끼리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두 분은 지금 현재 같은 팀 소속이죠? 네. 같은 치어리딩 팀에. 네. 네. 치어리더 경력하고 인생 경력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선배죠? 팀에서는 제가 선배고 서현숙 씨가 선배고 네. 인생으로는 언니가 선배. 인생 선배가 뭐지 하고 있다가 이런 건지 방금 알았어요몇 살 차이 안 나죠? 한 살 차이 안 나요. 우리 서현숙 씨는 단발에 염색한 머리 그리고 우리 나경 씨는 긴 머리를 고수해요.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뭐 그건 아닌데 제 긴 머리가 진짜 안 어울려요. 의외로 단순하네. 안 어울려서? 네, 되게 안 어울려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단발이었어요. 저. 중학교? 진짜? 네. 금발로 염색한 거는 야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탈색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색으로 바뀐 적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계속 바꿔왔어요. 여러 색깔 안 해본 색깔이 없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금발이 찰떡이다. 찰떡이다. 네. 금발이 찰떡이다. 네, 금발이 찰떡이다. 나경 씨는 긴 머리? 저는 검정색이 제일 잘 어울린대. 염색한 머리가 안 어울린다. 그리고 무조건 긴 머리?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팬분들이 무조건 검정색의 긴 머리의 치어리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반 거의 고정된. 조지윤님이요. 본인 있잖아요. 완전 제가 착한 이상형이에요. 찢어지고 약간 턱대비 같이 생긴. 치어리더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스포츠 관람객들을 응원을 리드하는 역할? 리드하는 일. 네. 그때 노래도 합니까? 노래요? 네. 아, 춤은 이게 일상이니까. 춤은 일상. 하던 거여가지고. 몇 살 때부터 춤을? 공연 다니고 했던 게 15살부터 했었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댄스 스포츠 전공을 해가지고. 아, 댄스 스포츠를? 네.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했죠, 굉장히. 연습은 얼마나 하십니까, 평소에? 원래 한 5-6시간 정도라고. 하루에? 저희가 하는데 더 늘어갔어요. 네, 굉장히 막 겹치는 게 많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사실 지금 야구 하시죠?
축구하시죠? 배구하죠? 농구하죠? 아이스하키도 합니다. 아이스 언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치어리더? 저는 15년도부터 2015년 네. 4년 차고 14년, 15년, 14년, 15년 5, 6년 차 되네요. 처음에 왜 하게 돼요? 어떻게? 춤이 계속 추고 싶은데 출 곳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친구가 이제 그거 보고 데려간 거예요. 그 치어리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따라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친구 치어리더 친구의 소개로. 네.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은 네 그만둬가지고. 아 소개하고 갔어요? 네. 되게 고마운 친구네요. 그렇죠. 대장의 길을 터준 친구인데. 혼자 뿌듯해하더라고요. 잘 데리고 왔네. 어머 아유 좋은 친구. 우리 현숙 씨는? 저는 대학교 동기가 치어리더 1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대표님이 저를 데리고 와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캐스팅된. 아, 역시 친구. 근데 그렇죠? 그 친구는 연락 안 해요. 왜 안 해? 저는 그 차 탈 때 데리고 조용식이에요. 오히려 더 몇 cc? 아, 저 대차 경사예요. 아, 그래요? 택시요.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대에 있을 때? 아, 힘들지만? 네, 힘들죠. 그냥 무대에서 같이 응원할 때? 그때가 가장. 무조건 저희가 응원을 하니까 이겼으면. 반대로 그럼 힘든 순간? 팬분들이 지쳐하실 때가 있거든요. 좀 지쳐하는 모습 보면서 그걸 끌어낼 때? 언제 쉬어요? 경기가 없는데 연습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비번 날. 야구 비번 날. 그때 뭐 합니까? 잡니다. 그거 아니면은 영화 보러 가거나 그냥 드라이브 정도? 쉬실 때는 저 가끔 유튜브도 시청하시죠? 네. 아 유튜브 많이 봐요. 그렇죠. 네. 계속 그거... 누워있어서 집에서. 네. 구독하겠습니다. 네. 그거. 그거잖아요 유튜브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두산 베어스 선수 중에 응원할 때 가장 신이 나는 선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정수빈 선수인데 응원할 때 신나는 건 류지혁 선수. 나도 그생각했어. 응원가가 진짜 신나요. 살짝 해줄 수 있어요? 류지혁 선수. 살짝 한번 시작. 류 지혁이가 안타를 친다. 류 지혁이가 안타를 친다. 류 지혁이가 안타를 친다. 안타 류지혁. 신나네. 정수빈. 수빈. 두산의 정수빈, 수빈 승리를 위하여 수빈 힘차게 치고 달려 제강 두산 정수빈. 아하, 류지혁이 확실히 신나네. 네. FC 서울에서는 요즘 그 젊은 선수들 뭐 조영욱 선수라든가. 아 그분 이름이 뭐였지? 저희 이번에 FC 서울에서 되게 모델 같이 찍으신 분 있는데 꿀꺽그 그거 촬영했을 때 되게 모델같이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누구지? 저 그래서 진짜 모델인 줄 알았는데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고 되게 멋있었어요. 모델인 줄 알았어. 모델인 서현숙 씨는 맥심 잡지 완판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었고 우리 이낙영 씨는 국방부의 병영 전문 잡지 힘의 또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화보성의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던가요? 저는 찍을 때 그래도 치어리더로서 간 거니까 약간 뭔가 더 치어리더 같아 보이려고? 뭔가 더 발랄해 보이려고? 그렇게 더 찍은 거니까 완판될 거 예상했어요? 완판될 거는 예상 조금 했어요. 고맙죠 진짜 팬들. 아 진짜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고 그래도 완판 됐으면 최단 완판 기록이에요? 네 그렇게. 난 몰랐는데 오늘 좀 자기 입으로 여러 정보를 막. 아 자기 전에 장난 아니겠다. 이낙영 씨 그 국방부 힘도 난리 났죠? 저는 그게 난리 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밖에서 보여줄 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팬분들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구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이낙영 서현숙. 지금 몸 담고 있는 그 두 팀의 올해 전망을 한번 해줘. 뭐 반 전문가실 테니까 일단 두산 베어스 올해 어떨 것 같습니다? 좀 작년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무조건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이렇게 시즌 아웃이래 그런 거 같은 게 없이 FC 서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되게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올 시즌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믿고 있습니다 FC 서 올해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시축하거든요. 아 들었습니다. 네, 그 좀, 지금 떨려 죽겠어요. 지금 발이 막 돌돌돌돌 떨리고 있는. 서 경석이가 대박을 친다. 서 경석이가 대박을 친다. 서경석 TV 파이팅.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